라디오 독서실 이 시간 진행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독서실 진행을 맡고 있는 김갑수입니다. 나비효과라는 말 있죠. 나비효과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나비의 날갯짓이 다음 달에는 미국 뉴욕에 거대한 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과학이론인데 요즘 가을 책장 넘기면서 가끔 이런 생각해봅니다. 오늘 내가 쓴 글귀, 내가 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속에 들어가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또 인생을 변화시킨다면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 깊은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품은 사랑과 연민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지, 깊어가는 걸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작품입니다. 라디오 독서실은 삼성전자와 대교에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녀가 온다. MP3를 듣는 척한다. 그녀가 본다. 멋지게 통화하는 척한다. 그녀가 웃는다. 그녀를 찍는다. 그녀가 간다. 줌으로 당긴다. 지울 수가 없었어. 너는 내게 애니콜로 남았어. 남았어. 디지털 엑사이팅 애니콜. 아이들 공부할 동안 주로 뭐 하세요? 어? 엄마도 책 읽어? 부모를 닮는 아이들의 공부 습관. 아이와 함께 책상에 앉는 시간을 늘려보세요. 난 엄마하고 책 읽는 게 제일 좋아. 책상, 그리고 약간의 노력. 공부하는 좋은 습관 눈높이. 네, 오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수도 있는 사랑의 얘기 다룬다고 했는데요. 바로 작가 최인호 씨의 작품입니다. 몽유도 원도를 함께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작가 소개가 새삼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최인호 씨 1945년생이고요. 7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선일보의 장편소설 별들의 고향을 72년도부터 연재하면서 최연소 신문연재 작가다는 기록을 갖게 됐죠. 이후에 상도에 이르기까지 무수하게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작가 최인호 선생의 장편소설 몽유도원도 최인호 선생 모시고 먼저 전화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몽유도원도 얘기부터 먼저 나누고 싶은데요. 네네. 이게 백제 도미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 설화 자체를 좀 먼저 얘기 듣고 싶군요. 이 설화는 굉장히 유명한 설화인데요. 네.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설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도미라고 백제에 사는 하나의 그 평범한 사람인데, 그 왕이 이제 그 개로왕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 사람이 그 도미의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인을 갖다가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서 그 비극이 싹 트는 아주 짤막한 이야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결과적으로, 그, 나중에 그 아내 때문에 도미는 그 눈이 뽑히고 장님이 되고, 하는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사랑을 지켜가는 그러한 그 이야기입니다. 몽유도원도 역시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핵심은 사랑의 얘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사랑의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미설화에서 또 이 몽유도원도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그 의미는 뭘까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의 그 원전인 것 같아서 제가 그거를 소설화 시키려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정말 그 요즘에 자꾸만 사랑이 왜곡되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 타령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랑의 원전은 만고불변인 것 같아요. 네. 몽유도원도의 이야기야말로 굉장히 그 말하면 여성의 정절과 그 순결을 강조한 이야기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게 아마 지금도 저희를 가슴스럽게 절절히 와닿는 것 같아요. 그 사랑에는 그런 구절이 나오죠. 한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예. 라는 식으로 주제를 해서 썼습니다. 네. 순정한 사랑은 1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 마찬가지다. 네. 요즘 세태에 갖고 참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선생님 가슴속에 있는 거는 그렇게 누천년 계속되는 그런 사랑이군요. 네. 네. 먼저 이제 작품 좀 감상하고요. 그리고 또 얘기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쉐이너 선생의 소설 몽유도 언더 드라마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백제의 21대 왕이었던 개로왕. 17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개로왕의 원래 이름은 여경이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황음에 빠졌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다. 대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여경은 한낮에 잠을 자다가 짧은 꿈을 꾸었다. 전 억겁을 통해서 당신을 사랑해온 여인입니다.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의 허락을 얻어 잠시 지상에 내려왔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절세의 미인을 만나 평생을 통한 사랑을 나누었다. 낮잠에서 깨어난 여경은 즉시 화공을 불러 꿈속에서 보았던 그 여인의 모습을 똑같이 그리도록 한 후 이 그림을 전국에 보내어 그 여인의 모습과 닮은 사람이 있으면 왕궁으로 불러들이도록 했다. 수많은 여인들이 불려왔으나 꿈속에서 보았던 전생의 여인은 아니었다. 여경은 불려온 여인들과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했는데 남편이 있는 부인이라 해도 개의치 않았다. 전국을 다 뒤져도 그 여인을 못 찾아낸단 말이냐? 더 샅샅이 조가삼간이라도 다 뒤져라! 그러던 어느 날, 여경은 왕도 한성 가까운 벽천에 채찰사로 나갔었던 관리 향실에게 귀가 번쩍 뜨이는 말을 듣게 된다. 대왕 마마, 신이 마침내 화상과 똑같은 미인을 발견해냈나이다. 어, 그대가 과연 왕비의 화상과 똑같은 여인을 보았더란 말이냐? 그렇사옵니다, 마마. 이미 그 여인에 관한 소문은 온 왕국 내에 자자하였나이다. 그 여인이 사는 곳이 어디라더냐? 그게 이 한성에서 가까운 강변에 있는 백제라는 곳이나이다. 백제라면 마족이 아니더냐? 그렇사옵니다, 마마. 내 이놈! 마족 중에서 어찌 미색이 나올 수 있단 말이냐? 마족놈들이야말로 소나 돼지 같은 축생들이 아니겠느냐? 내 놈이 공연히 입을 열어 나를 놀리려 하느냐? 그럴 리가 있겠사옵니까, 마마. 그 여인에 관한 소문은 널리 왕국에 두루 퍼져 있고 미려한 그 여인의 자태는 성안에 회자되고 있나이다. 풍리란 강변에 사는 아랑이 절세 가인이란 사실은 온 성안이 다 알고 온 나라가 다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나이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오직 대왕 마마뿐이나이다. 그녀의 이름이 아랑이더냐? 그러하옵니다, 마마. 그 여인의 이름이 아랑이라 하더이다. 아니, 그런데 무슨 일로 왕궁까지 데려오지 못하였더란 말이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랑이란 여인은 이미 정혼을 한 부인이란 사실이나이다, 마마. 아무리 일국의 대왕이라고는 하나 엄연히 지아비가 있는 남의 부인을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여경은 이를 포기하려 했다. 그러나 향실은 대왕의 마음을 사로잡을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하오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왕 마마. 무릇 모든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유혹을 하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마마.
향실은 한 가지 계기를 내어 여경의 마음을 유혹하였다. 우선 그 도미라는 읍차가 살고 있는 부락으로 사냥을 가서 그 여인을 한번 만나보라는 것이 향실의 권유였다. 참 조용하고 아름다운 마을이다. 모든 게 조상들의 은덕이옵니다. 만족주제 보통 백포가 아니군. 저쪽이 옵니다. 어디? 마을 사람들이 잔솔밭에 숨어 꿩이나 새를 날리는 털이꾼 노릇을 하면 마을의 우두머리인 도미는 여경의 옆을 지키고 있다가 새가 날아가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매꾼 노릇을 했다. 그런데 사냥 중에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대왕 여경이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잃고 혼절한 것이다. 여경의 몸은 부족 중에서도 가장 우두머리인 도미의 집으로 옮겨졌다. 대왕 마마의 정신을 일깨울 방법이 없단 말이냐? 마마께서는 살을 맞으셨습니다. 살이라니? 그럼 액을 물리쳐야 하는 일이 아니더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액을 물리친단 말이냐? 젊은 여인의 더운 피뿐이옵니다. 젊은 여인의 더운 피. 시의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단 하나의 구급 처방. 그러나 어디에서 대왕 여경의 급서를 풀어줄 수 있는 젊은 여인을 구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즉시 향실은 도미를 불러들였다. 이 모든 일은 향실이 꾸며낸 연극이었다. 이미 사냥을 나오기 전 대왕 여경과 향실 그리고 어이 세 사람이 미리 짜두었던 비밀의 약속이었던 것이다. 그날 대왕 여경은 새끼손가락을 단지한 아랑의 생혈을 마신 후 정신을 차리는 것으로 연극을 끝냈다. 정신이 돌아온 후 왕궁으로 돌아올 때까지 여경은 도미의 집에서 장시간 머무르며 안정을 취했는데 그동안 여경은 아랑의 간호를 받았다. 다음 날 도미는 사냥을 하다가 어명으로 왕궁으로 불려갔다. 짐의 목숨을 구해준 큰 은공을 세웠으니 벼슬을 내려야겠지만 마족이 아니더냐 해서 내 너에게 녹봉을 내리기 위해 불렀다. 성을이 망극하여이다. 고개를 들라. 경은 나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이 아니냐. 그대가 바둑을 둘 줄 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 잘은 못 두지만 핵마법 정도는 알고 있나이다. 오, 그러면 바둑이나 한번 두어보세라. 여경의 바둑 솜씨는 왕국 제일이었다. 도미도 상당한 고수였지만 대왕 여경의 솜씨에 비하면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판을 도미가 이겼다. 첫 판을 진 여경은 도미에게 제안을 했다. 나는 지금까지 바둑을 두어서 누구에게 진 적이 없다. 그대가 바둑으로 날 이긴 첫 번째 사람이다. 그러므로 다시 한 판을 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엔 그냥 두는 것이 아니다. 진 자가 이긴 자의 소원을 들어주는 게 어떠냐? 대왕 마마, 소인은 바둑을 둘 수 없나이다. 이 바둑판 앞에선 대왕도 없고 마족인도 없다. 있는 것이란 그대와 나뿐이다. 여경과 도미는 목숨이 걸린 운명의 바둑 대국을 한판 벌였다. 두 번째 바둑에서 도미는 참패를 했다. 바둑에서 이기자 여경이 단도를 집어들고 말했다. 그대는 내기에서 졌고 나는 이겼다. 그러므로 그대 목숨을 이 단도로
찔러 빼앗는다 해도 부도한 일이 아닐 것이야. 하지만 그대가 날 위험에서 구해줬으니 그대의 목숨을 빼앗을 생각은 없다.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진자는 이긴 자가 무엇이든 요구해도 이를 들어준다고 이미 약속했으므로 널 죽여 생명을 빼앗는 대신 다른 요구를 하겠다. 그게 무엇이나니까 대왕 마마. 내가 오래전부터 그대 부인의 아름다움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었다. 사냥을 나가서 그대 부인을 봤는데 소문대로 아름다웠다. 네 목숨을 빼앗는 대신 네 부인을 나에게 다오. 나는 네 부인을 왕궁으로 데려다가 궁인으로 삼을 생각이다. 순간 도민은 모든 계략을 알게 됐다. 어째서 대왕이 자신의 부락으로 사냥을 나왔으며 또한 어째서 자신을 왕궁으로 불러들여 녹봉을 내리고 바둑을 두게 하였는지, 또한 어째서 첫판을 일부러 저주었다가 목숨이 걸린 바둑을 두도록 유도한 후 이를 이겼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이다. 목숨 대신 아내 아랑을 달라는 대왕 여경의 요구에 도민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가 없사옵니다, 마마.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이라면 죽더라도 마음을 고쳐먹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네가 그토록 자신이 있단 말이냐? 예로부터 천하에 열려라 하더라도 지아비가 죽으면 상복을 벗기도 전에 외간 남자를 맞아들이고 죽은 남편의 무덤에서 때가 마르기도 전에 새 남자를 맞아들이는 것이 상정이라 하였다. 그대 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야. 하늘과 땅이 서로 바뀌고 웅리하의 강물이 말라서 강바닥의 돌들이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별들이 되는 개벽이 일어난다 하여도 신의 아내는 조금도 마음이 변치 않을 것이옵니다. 좋다. 만약 그대의 아내가 마음이 변하여 내게 몸을 허락한다면 그대 두 눈을 빼어 장님을 만들 것이오. 그대의 말처럼 굳게 아내로서의 정절을 지킨다면 그때는 크게 상을 내리고 널 살려줄 것이다. 왜 아무도 없느냐? 누구십니까? 나를 모르겠느냐? 혹 제 기억이 맞다면 지난번 대왕마마의 사냥 때 함께 오셨던 최찰사가 아니십니까? 그래. 내 급한 전갈이 있어서 이리 들렀느니라. 급한 전갈이라니요? 그대 남편 도미가 대왕마마와 내기 바둑을 두었는데 그대 남편이 졌다. 그러므로 대왕께서는 그대를 들여와 궁인으로 삼으려 하신다. 오늘 밤부터 그댄 도미의 소유가 아니라 대왕의 소유다. 예? 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 이래도 못 믿겠느냐? 향실은 아랑이 앞에 아름다운 의복과 온갖 찬란한 금은보화를 펼쳐 보였다. 자, 알겠느냐? 오늘 밤이다. 몸과 마음을 단장하고 준비하고 있거라. 예. 자, 이리야. 예. 향실이 떠나가자 아랑은 강가로 갔다. 기가 막히고 원통한 일이었다. 혼절한 대왕을 살리기 위해 새끼손가락을 끊어 생혈을 종지에 담을 때부터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어이할거나, 이 일을 어찌할거나, 남편을 살리기 위해 내 몸을 더럽혔다. 결국 마음을 더럽히는...
함께 죽는 셈이구나. 강변에는 갈대들이 우짜라 있었다. 사람의 키를 넘길 만큼 무성히 자란 갈대들은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갈대 숲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마치 남편 도미가 불어주던 피리 소리처럼 들렸다. 이를 어찌할까? 어떻게 하는 게 남편을 위하는 길이던가? 남편과 함께 피리를 불며 행복해했던 그 강가에서 통곡을 하던 나라는 한 가지 계책을 생각해냈다. 밖에 누구시오? 나다. 마님, 이 늦은 시각에 웬일이시오? 네, 부탁이 있어서 왔다. 들어오셔요. 아랑에게는 시중을 드는 비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여인은 아랑이 도미에게 시집을 올 때부터 딸려온 시종이었다. 나이는 어렸지만 이미 숙성한 여인으로서 자태를 고루 갖추고 있었다. 아랑은 비자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얘기했다. 오늘 하룻밤만이다. 네가 내 대신 대왕마마를 모셔다오. 제가 어찌... 감히... 그것만이 내가 살 길이고 또한 네가 살 길이다. 단, 대왕이 뭐라 물어도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절대로 말소리를 입 밖으로 내어 대답해서는 안 된다.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물으면 고개를 끄덕이거나 몸짓을 하는 것으로서 대답을 대신하거라. 모든 일이 발각나면 너와 나는 죽게 될 것이야. 마님! 아랑은 시녀인 비자를 설득시켜 그녀를 몸단장시키기 시작했다. 비록 지아비가 있는 부인이기는 했지만 외간 남자와의 초야였으므로 홀례를 치르듯 첫날 밤에 어울리는 성장을 해야 했다. 그날 밤, 대왕 여경은 근신인 향실과 종자 두 사람만 데리고 은밀히 아랑의 집으로 행차했다. 초야의 첫날 밤은 꿈처럼 흘러갔다. 대왕 일행이 말을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자 아랑은 방으로 뛰어들어가 비자를 껴안았다. 수고했다. 울지 마라. 네가 날 구해주었어. 네가 아니었으면 난 죽을 뻔했구나. 마님. 그래. 고맙다. 고마워. 그래, 뭐라 하더냐? 마님, 서방님은 곧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였나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없으셨느냐? 그 대신 물건 하나를 뜯어서 가져가셨나이다. 물건이라니? 무슨 물건을 가져갔단 말이냐? 향주머니를 뜯어서 그곳에 가져가셨나이다. 향주머니는 여인들이 가장 깊은 속곳에 메어 달고 있는 일종의 미약이었다. 어떤 사내가 여인의 향낭을 가지고 있다면 이미 사내는 그 여인의 정절을 가진 것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대왕 마마께서 향낭을 가져가셨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마님. 여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향낭을 가져가다니. 아랑은 불길한 예감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아랑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고 돌아온 여경은 즉시 도미를 불러들였다. 지난 밤 나는 그대의 집에서 하룻밤 운우를 즐기고 왔다. 난 구름이 됐고 그대 안에는 밤새도록 비가 됐다. 그러므로 또 한 번의 내기에서 그대가 내게 치고 말았습니다. 이젠 약속대로 그대 두 눈을 빼어 장님으로 만들어버릴 것이다. 대왕 마마께오선 신의 아내와 하룻밤 운우지정을 나누었다고는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은 이상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네 놈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내 말하지 않았더냐. 남편이 죽자마자 아직 무덤에 때가 마르기도 전에 상종의 소복으로 외간 남자를 맞아들인 것이 계집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여경은 자신만만한 도미를 괘씸해하며 손에 들고 있던 향주머니를 도미 앞으로 내던졌다. 봐라. 이래도 믿지 못한단 말이냐. 이 향랑이야말로 그대도 모른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여경은 창백하게 질린 도미의 낯빛을 보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었다. 그 향랑이야말로 가장 깊은 속곳에 달려있던 아내의 향주머니가 아닐 것이냐. 또한 그 향냄새야말로 그대가 지금까지 맡아왔던 아내의 몸냄새가 아닐 것이냐. 내가 그 향주머니를 갖고 있으면 그대 아내가 내 앞에서 시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이 됐음을 뜻함이 아닐 것이냐. 이제 보니 미친 것은 신이 아니라 대왕마마 그대요. 네, 이놈! 어느 안전이라고 감히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단 말이냐. 정신이 나간 미친 사람에게 미쳤다 하는 것이 어찌하여 불경스러운 말이라고 나를 꾸짖고 있단 말인가? 대왕 마마, 그대는 속으셨소. 대왕 마마 깨워서 지난밤 가슴에 품으셨던 여인은 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이오. 다른 여인을 대왕 마마께서는 신의 아내로 잘못 알고 합판하였소. 아니, 이놈이! 그래, 그런 말을 할만하다. 기가 막히고 원통해서 그런 말도 할만하지. 천만의 말씀이오이다, 대왕 마마. 이 향주머니는 분명히 신의 아내의 것이오만. 안에 들어있는 향료는 분명히 사향이 아닌 다른 향료임에 분명하오. 신의 아내가 자신의 향주머니 속에 다른 향료를 집어넣고 대신 다른 여인으로 하여금 이를 몸에 차게 한 후 대왕의 방으로 스며들게 한 것임에 틀림없소. 대왕 마마는 속으셨소. 천지 신명이라도 아내의 정절을 유린할 수는 없으며 음부에서 온 저승사자라 할지라도 신의 아내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을 것이오. 이런 발칙한! 밖에 아무도 없느냐? 당장 어이를 불러들이도록 해라! 여경은 어이에게 향낭 안에 들어있는 향료를 검사시켰다. 어이가 그 안에 내용물을 검사하는 동안 여경은 지난밤의 일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다. 도미의 집으로 들어설 때부터 모든 외등은 꺼져 있었고 방 안에 있는 등불도 희미하여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질문에도 어떤 애무에도 말소리 하나 내지 않고 여인이 침묵한 이유도 미루어 짐작이 됐다. 어찌 됐느냐? 아뢰옵기 황공하오나 대왕 마마, 이 향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향료는 국노루의 향낭에서 나온 사향이 아닌 것이 분명하나이다. 뭐라? 대왕 마마께서는 내게 치고 마셨소. 보다시피 신의 아내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으니 약속대로 나를 풀어주시오. 이놈아, 아직 내기가 끝나지 않았어. 다음날 여경은 향시를 시켜 다시 한번 아랑의 침소에 들겠다는 전가를 보낸다. 그날 밤 어둠이 내리고 밤이 깊어지자 여경은 근신 향실과 위금병 서너 명을 데리고 도미의 집으로 행차했다.
여경은 침전에 들어가 아랑을 기다리기로 했는데 그는 옷소매 속에 미리 날카로운 단도를 한 쌍 준비해두고 있었다. 앉아서 한 잔 들자. 그대와 헤어지고 나서 한시도 그대를 잊지 못했다. 여경은 짐짓 욕정에 불타는 목소리로 여인을 끌어당겨 품 안에 안으면서 등농의 불을 꺼버렸다. 두고 보지. 내 이게... 처음엔 네 남편을 살려주고 다시는 너를 찾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다. 널 궁 안으로 데려다가 궁인으로 만들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네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다. 너도 이렇게 된 이상 네 남편보다는 나와 함께 궁 안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 아니겠나? 어쩌면 좋겠느냐? 여인은 아무런 대답 없이 할딱거리면서 가쁜 숨만 몰아쉬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단 말이냐? 네가 내 말을 무시함이냐? 아니면... 그대가 말 못하는 벙어리라도 됐단 말이냐? 방 안에 불을 밝히도록 하여라! 여인은 등농에 불을 밝히고 밝은 빛으로부터 몸을 돌려 얼굴을 가렸다. 네가 누구냐? 누구냐고 묻지 않느냐? 대답하지 않으면 단숨에 널 죽일 것이다! 일어나라! 일어서서 네 몸을 불빛에 비춰봐! 여경은 비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등농을 얼굴 가까이 가져갔다. 희로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여인의 알몸이 그대로 드러났다. 아름다운 몸매였지만 아니었다. 여인의 얼굴은 도미의 아내인 아랑의 얼굴이 아니었다. 네가 누구냐? 이 년을... 아무도 없느냐? 당장 도미 아래 아랑을 잡아들여라! 네가 감히 대왕이 날 속일 수 있단 말이냐? 네가 감히 대왕이 나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대가 날 한 번만 속였다면 나는 그대의 남편인 도미의 눈동자를 빼 소경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나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속였으니 그대의 남편인 도미의 눈동자를 빼 소경을 만드는 한편 그를 차명시켜 죽여버릴 것이다. 대왕 마마, 만약에 소자가 마음을 바꾸어 대왕 마마께 몸을 허락한다 해도 남편의 목을 베시겠습니까? 그때는 도미의 목은 베지 아니하고 목숨을 살려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서로 내기하여 약속을 하였으니 목숨은 살려주는 대신 눈동자를 빼 소경을 만들어버리면 변치 못할 것이다. 결국 지금 제가 남편을 잃어버리게 됐으니 단독 일신으로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미천한 몸으로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감히 어찌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월경으로 온몸이 더러우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대왕을 모시겠나이다. 네, 두 번이나 속았지만 이번엔 믿어보겠다. 호일 다시 올 터이니 그리하라라. 대왕 마마, 한 가지 부탁이 더 있습니다. 우리 마족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작은 배에 실어서 물 위에 띄워보내는 풍습이 있습니다. 남편 도미가 비록 목숨을 잃어 죽은 시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안 못 보는 소경이 되어 이미 죽어있는 목숨과 다름없으니 그를 배에 실어 띄워보내심이 어떨까 하고 생각하나이다. 너의 눈물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구나. 과연 눈동자를 뽑힌 도미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끌려서 아리수의 강변으로 보내졌다. 이미 도미의 부인 나랑은 갈대숲에 숨어서 군사들에게 이끌려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랑은 흰 상복을 입고 있었으며 머리카락을 풀어내리고 있었다. 서방님! 마침내 약속대로 도미는 군사들에게 이끌려 강변에 나타났다. 머리카락과 수염이 자라서 온 얼굴을 덮고 있었고 눈동자가 뽑혀 앞이 보이지 않아 양옆에서 사람들이 부축하고 있었다. 군사들은 사람 크기만한 수장령배에 도미를 앉히고 온몸을 결박해 꽁꽁 묶었다. 그리고 나서 도미를 실은 배를 강속 깊숙이 끌고 가 강물에 실려 떠내려 보냈다. 서방님! 아랑은 강물을 따라 흘러가는 배를 쫓아 미친 듯이 강변을 달려내려갔다. 그러나 거센 강바람은 아랑의 목소리도 삼켜버렸다. 서방님! 서방님! 아랑은 배를 따라잡으려 물속으로 걸어들어갔다. 그러나 남편 도미를 실은 배는 협곡의 여울물을 따라 쏜살같이 흘러내렸다. 불러도 외쳐도 소리가 닿을 수 없는 먼 곳, 살아서는 서로 만날 수 없는 머나먼 곳, 죽어야만 만날 수 있는 사발을 뛰어넘은 정토의 세계, 이승을 뛰어넘어 저승으로 가는 그 생사의 경계선을 향해서 조각배는 아득히 멀어져갔다. 이제는 어쩔 수 없다. 남편을 잃고 난 어쩔 수 없이 대왕을 받아들여 그의 부인이 되는 수밖에 없구나. 땅거미가 내리기를 기다려 아랑은 강가로 갔다. 대왕마마가 오기 전에 온몸을 깨끗이 씻어 목욕을 하기 위함이었다. 아랑이 강가로 나아가 옷을 벗고 물속에 뛰어드는데 달빛이 찬란한 강물위로 물건 하나가 떠올라 다가오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사람의 인기척처럼 느껴졌다. 누구냐? 아랑은 용기를 내어 그림자를 향해 나아갔다. 푸른 달빛 아래 물결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그림자. 그것은 배였다. 한 척의 배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다. 서방님! 혹시 배 위에 밧줄로 묶인 채 남편 도미가 앉아있지는 않을까? 아라는 배 옆으로 다가갔다. 서방님! 배 안은 텅 비어있었다. 서방님이 타고 가셨던 그 배가 분명해. 그런데 왜 사람은 없고 배가 떠다니는 걸까? 아직 그이가 살아있는 걸까? 이 배는 어떻게 강물을 거슬러 여기까지 오게 됐을까?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아랑은
그배가 자신을 찾아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랑은 자신도 그 배 위에 올라타기로 결심한다. 내 남편은 단 한 사람이야. 살아도 남편을 따라 살고 죽어도 남편을 따라 죽어야 하는 지영이로서 무엇을 더 망설이란 말인가. 아랑이 옷을 입고 배 위에 오르자 그 배는 갈대 숲을 벗어나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기 시작했다. 죽는다. 나도 남편을 따라 죽을 것이다. 남편이 타고 흘러가다가 물에 빠져 수정된 그곳에서 이 배를 타고 가 죽을 것이야. 경사를 이루며 쏟아져 내리던 폭포 위에서 혼절한 아랑. 정신이 들고 보니 새벽녘. 강물을 따라 흘러가던 배는 강물 위에 떠있는 모래톱 위에 닿아 있었다. 이 소리는... 그렇다. 정적을 뚫고 들려오는 피리 소리는 분명 남편이 부는 피리 소리였다. 살아있다. 살아있어. 그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어. 아랑은 그 피리 소리를 따라 갈대 숲을 헤치고 달려갔다.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모래톱에 사구를 뛰어오르자 갈대를 꺾어 만든 초막 하나가 달빛 아래 드러나 보였다. 그 초막 옆 빈터에서 웬 사람 하나가 앉아서 피리를 불고 있었다. 그 모습은 분명 남편 도미의 모습이었다. 눈먼 소경인 남편을 도와 그의 손과 발이 되어주면서 아랑은 강가로 나가 물고기를 잡아먹으며 한철을 보냈다. 아랑은 남편 도미의 눈을 멀게 한 자신의 모습을 탓하며 갈대를 베어내 그 입으로 얼굴을 긁어댔다. 그 위에 피가 흘러내리면 상처난 자국에 진흙을 덧발라 상처를 덧내었다. 계절이 바뀌기를 여러 번. 어느 날 안개 낀 강가에서 아랑은 자신의 얼굴을 물에 비춰보았다. 이것이... 내 모습이란 말인가? 그동안 그 아름답던 얼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곱던 살결은 창병에 걸린 듯하고 머리카락은 희게 변하고 얼굴에는 잔나비와 같은 주름이 가득했다. 이것이 인생이구나. 들판의 꽃이 다투어 피어나도 때가 되면 시들어가듯이 아름다움은 영원할 수 없으며 젊음은 한때 흘러가는 구름과 같은 것. 이제 남편과 함께 섬을 떠날 때가 됐어. 변해버린 내 모습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할 거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자. 남편은 피리를 불고 난 그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자. 해가 지면 이슬을 피해 나뭇잎을 지붕 삼고 해가 뜨면 햇살에 젖은 몸을 말리자. 아랑은 나무를 베어 남편을 위한 지팡이를 만들고 그들이 타고 온 작은 배에 몸을 실어 섬을 떠났다. 한편 하루아침에 아랑을 잃어버린 대왕 여경은 대로하여 군사를 풀어 왕국 안을 이잡듯 뒤졌다. 그러나 아랑이 선택한 곳은 백제가 아닌 고구려 땅. 그곳이라면 여경의 분노가 닿을 수 없는 것이었다. 무도 황음에 빠져 벽촌의 소심인 도미의 아내 아랑을 탐하려 했던 대왕 여경. 그는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그로부터 7년 뒤, 대왕 여경은 고구려 군사의 공격을 받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 낮잠에 짧은 꿈속에서 만났던 몽유의 여인. 그 천상의 여인을 현실 세계에서 찾으려 했던 대왕 여경.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비극의 주인공 개로왕. 그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비웃을 수 있을 것인가? 어차피 우리들의 인생이란 한갓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 속에서 찾기 위해 헤매는 몽유병의 꿈놀이가 아닐 것인가. 네, 작품 잘 감상하셨습니까? 최인호 원작, 몽유도 원더, 지금까지 출연해 원호섭, 김정아, 홍진욱, 박찬희, 임주현, 이광수, 유지원, 해설 서광재, 음악 임은경, 효과 강성범, 안익수, 신연파, 장찬이었습니다. 아, 최인호 선생과 얘기 계속 더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이 작품이 그 뮤지컬로 제작된 기억이 납니다. 제가 갔었어요. 네. 네, 2002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네, 네, 영화로도 나오지 않을까요? 글쎄, 영화로도 뭐 진행 중인데 요즘 잘 모르겠어요. 그 뭐 그 젠 카이커가라는 그 중국의 유명한 감독이 하겠다 그러는데 예. 그 진행 상황이든 잘 모르겠습니다. 최 선생님 작품이 이렇게 한 번씩 크게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면서 네. 한 시기를 막 휩쓸듯이 하는 걸 느끼게 돼요. 아이, 고맙습니다. 요즘은 그래서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집필하고 계시고 관심을 갖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그 요즘엔 뭐 요즘 좀 일이 많아요. 네. 그 신문에 한 두 군데 연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요즘에 가장 글 쓰는 게 오히려 더 행복한 거 같고요. 네. 근데 이제 뭐 갑자기 그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소재였습니다만은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쓰고 싶어요. 공자에 대한 얘기요? 네. 그 공자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정치 사상인 요즘에 정치나 무슨 사회나 이런 게 너무 어지럽거든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 2500년 전의 공자 시대와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 위대한 사상가인 공자는 그 춘추 전국 시대 그 난세를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예. 라는 사실을 한번 추적해서 공자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역사소설로 고구려 백제 신라에 대해서는 썼거든요. 네. 근데 하나 남은 것이 이제 가야였는데, 가야. 가야. 그래서 가야도 굉장히 수수께끼 왕국이에요. 예, 예. 제가 저 요즘에 그 가야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예, 최 선생님 오늘 뭐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왕 팬들이 많으실 텐데 네. 아주 좋은 시간이 됐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편안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술 이흥규, 극본 김민정, 연출 김호상이었습니다.